슬기로운 투자 생활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부동산 종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국내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빈홈즈입니다. 빈홈즈의 최근 3년간 주가 그래프를 살펴보면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52주 최저가 63,400 베트남동이었고요. 최고가는 112,500동이었습니다. 미래 에셋대유는 오늘 빈홈즈에 대해 목표 주가 123,000 베트남동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99,000 베트남동인데요. 목표가는 현 주가 대비 24% 상향된 것입니다. 미래 에셋대유는 왜 빈홈즈에 주목한 것일까요? 바로 코로나도 잠재운 베트남의 분양 열기 때문입니다. 빈홈즈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이 같은 분양 열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9% 상승한 13조동, 매출 총 이익은 11% 증가한 6조 2천만 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 판매 매출액이 10조 동, 매출 총 이익은 5조 6천만 동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대유 박용대 연구원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 빈홈즈의 강력한 분양 모멘텀 지속으로 올해 목표 분양 판매액은 전년 대비 41% 상승한 91조 동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올 하반기 런칭 예정인 드림시티와 원더파크 등 신규 프로젝트가 분양 모멘텀을 지속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순조로운 정권 교체와 백신 기대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올해 베트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라고 박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분석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포커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